제 페라리에 침 뱉으시고 아주 늦게나마 진심으로 뉘우쳐주신 아저씨께 벌금형 받는 것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꼭 잘 이수하시고요. 하고 싶으셨다던 도배일 배우셔가지고 따님과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침 절대 뱉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페라리 차량에 누군가 침을 뱉고 발로 차서 손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저는 이사를 하느라 그 검찰에서 내려온 그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자로 검색을 해본 결과 그 사람의 처벌이 완료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의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페라리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었니 페라리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여전히 이뻐. 형사법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를 치고 사건이 마무리된 내용을 프린트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형사법 포털에서 사건 번호를 치고 인증을 한 뒤에 뽑아온 사건이 마무리되는 검찰의 통지서예요. 짜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처분 내용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어? 기소 유예? 기소 유예가 뭐야? 기소 유예는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처벌을 유예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별거 아닌 처분인 거죠. 왜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조정? 형사합의? 뭐 형사조정 안건이 있으니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처음에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가해자가 진심으로 전화가 와서 아휴 얼굴이나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거짓인지 진실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정말 무릎 꿇는 제스처까지 취하시면서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술만 먹으면 예전에 겪었던 트라우마 같은 것들 때문에 폭력적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따님분도 같이 따라오셔가지고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고 정말 진심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자동차의 코팅값 정도만 받고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분이 뉘우치는 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탄원서도 제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는 뭐냐면 담당 수사관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벌을 세게 받아도 합의를 보지 않아도 벌금형 정도로 그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요. 벌금형으로 그치느니 차라리 진심어린 사과도 받고 그 사람이 뉘우치는 모습도 보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용서의 미덕을 보이면서 수십만원 정도의 세차비만 받고 합의를 진행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분이 정말 개가천선해야 될 거잖아요. 술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술만 드시면 다른 차에 침을 뱉고 술만 드시면 행패를 부리신다는 주폭적인 그분의 성향을 보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이분이 알코올에 대한 치료도 하시고 술도 끊으실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이나 커뮤니티에 가서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써드렸고요. 판결도 그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분이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함에도 합의를 안 해주고 그냥 너 죽어봐라, 너 죽어봐라 라는 심성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면 이분은 벌금형 받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분이 꼭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따님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셨고 술을 안 먹을 때는 정말 순한 양이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을 꼭 치료받으시고 새 삶을 얻으셔서 정말 오래오래 따님과 이쁘고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말자.